만유를 또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셔서 이 땅에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태로 빠져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을 우리는 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눈으로 보라고, 그렇게 이때 이 상황을 알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현대 기술을 통하여 하루아침 하루에도 수많은 세상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창조자이요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법은 있으나 불가능한 것인 것 우리는 압니다. 방법은 있으나 하나 되어지는 불가능함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로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개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적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좀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세상이 점점 병들어 갑니다. 주님, 마지막 때 속에 우리에게 맡은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살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이 일들이 다만 불행과 아픔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는 우리 기업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불행이지고 아픔이지만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아버지의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가 우리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제목은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하는 게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료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도다.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행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병의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분홀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려지어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되어 헛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9장에 가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예레미야 9장의 1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버림을 받고 이방의 나라에 멸망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내 머리가 물이 되고 그리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어지는 좀 고통스럽게 우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결국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세상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점점 악해진 일들을 많아져가고 우리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통곡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세상을 보면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 안에도 또 닥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새벽을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이 모습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빙산이라고 한다는 걸 알죠? 눈에 보여지는 물 위에 올라오는 그 얼음의 빙산은 물 속에 담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눈에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서를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겉으로는 그 심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 끝에 3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다라고 하지만 이 버림이 그냥 버려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눈물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말 시온의 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또 부르고 너가 서 있는 자리를 봐라. 옛적의 길, 선한 길을 다시 찾고 돌아서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너희들도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수꾼을 보내서 수많은 나팔 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이런 말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끊임없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앞에 장애물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장애물이지. 즉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앞에 장애물을 둔 거거든요. 이 장애물은 북방에서 침략해오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는 길을 물리적으로도 막고자 싶었던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 시온의 딸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았을까? 그게 1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19절에 보면 땅들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예, 그들의 생각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수많은 그들의 행동의 모습들, 그것의 원인이 뭐냐? 생각의 결과였다. 그럼 도대체 유다 백성들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었어요? 어떤 것이었을까?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평안과 자신의 길, 자신의 길 살아갈 때 오는 수많은 복들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이 아니라 좀 자신들이 행하는 능력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기를, 이스라엘의 안전과 평안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보장은 하나님이 아닌 이웃나라와 동맹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큰 바벨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을 다른 이방인들과 합쳐서 싸울 수 있으면, 힘을 합치면 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멸망하지 않을 텐데 그들은 그 일들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음이었고 그들의 고집이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내가 오늘 살게 되어진 근본적인 그 발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깨달지 못하면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힘을 의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시고 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의 행동은 여전히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죠. 바쁘다는 핑계를 두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앞선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생각의 뿌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에게는 몇 주 전부터 불평 제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참 불평하지 않고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느덧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원망과 또 불평이 습관점처럼 나올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또 이끌어 나가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해보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한번 하지 않는 것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자신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안 좋은 일이나 힘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탓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남유다를 성경에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은도금한 가짜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도금한 물건들 있죠. 악세사리라고 그러죠. 뭐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철로 본을 다 뜨거나 철로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걸 은처럼 보이기 위해서 도금을 하는 거죠. 그 속은 철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무엇인가 화려한 것이 있지만 그 속은 결국 하나님 받지 못하는 거짓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의 선지자를 그 미가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남유다 그 당시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멸망 직전까지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한 제사를 드릴까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릴까요? 얼마나 좋은 것을 드릴까요? 내 자식까지 드릴까요?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할걸다 드렸다라고 그렇게 거만을 떨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은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철두철미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은 가짜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겉모습은 어쩌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럴싸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주와 함께하는 것, 주와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게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일 많이 명령하신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많은 명령하는 거죠. 그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고 그 멸망하기 직전까지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더커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되어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되어버려요. 여전히 오늘날 이 세상에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은행 통장에 돈은 많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심령 안에는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남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 하나님 앞에 극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예 은도구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곧 이 세상과 싸우는 데 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끊임없이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셔서 내가 살아갈 때에 과연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살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침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에게 닥친 현실에 대해서 맞짱 뜰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오는 게 다가 아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과의 동행이 일어나려고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